페이지 118 진도 나갑시다. 페이지 118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밑에 단어 첫 번째 줄 빼야 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빅토리 빼시면 됩니다. 빅토리 X. 자, 두 번째 줄에 어치브를 빼고 그 옆에 어치브멘트로 시험 한번 봅시다. 어치브멘트 업적으로 시험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better 빼세요. better 빼. 자, 단어 시험 총 3개 빼고 하나 추가했습니다. 우선 118 진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winning feels great. 야, winning이 뭐야? winning 우승하는 것이죠. 주어가 위닝입니다. 자, 우승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은 feels 느껴진다. 어떻게 느껴진대? great 최고입니다. 기분 정말 좋아. but 삼각형 하지만 do you know 너 알고 있어요? what is better than winning? 자, what부터 가로 한번 쳐주세요. winning까지 무엇이 better than 더 좋은지 뭐보다? winning 우승보다. 너희들 우승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뭔지 알고 있니? winning a grand slam 바로 winning 우승하는 것입니다. 또 나왔다. 뭐를 우승하는 거래? grand slam. grand slam이 뭡니까? 완전 대박 친 거야. 그 연도가 이 선수들에게 최고의 연도가 되는 거 우린 grand slam이라고 해. the term grand slam. 자, the term. term이 뭐야? term 용어. 알겠지? 거기다 써놔. 단어 시험 아닌데. 자, 용어. 뭐라는 용어?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는 말이죠. was originally 원래는 used to 뭐뭐 하는데 사용되었다. 뭐 하는데 사용되었대? refer 지칭하다. 뭐를 지칭해? an outstanding 매우 놀라운 victory 승리를 in a card game bridge 어디서? 카드 게임 브리지에서 가져가는데 사용하고 했던 단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그랜드 슬램이라는 용어는 originally 원래는 used to refer 지칭하곤 했다. 뭐 매우 놀라운 승리를 어디서? 카드 게임 게임장에서 말이죠. 너희들 카드 게임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승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뭐 절대 나올 수 없는 확률의 카드들이 여러 개 모인다든지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카드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 sports reporter 한 스포츠 리포터는 first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The term 이 용어를 when 언제? A tennis player 한 테니스 선수가 won 승리했을 때 뭐를 승리했는데 all four major tennis events 모든 네 개의 major 주된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 아, 이 그랜드 슬램이란 단어는 언제 처음 사용됐냐? 테니스 선수가 네 개의 주대회를 이겼을 때. 너희들 주대회라고 하면 뭐가 있어? 올림픽 전 세계 테니스 선수권 대회 알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제일 큰 대회들 뭐 부천시 테니스 대회 이런 거 아니다. 그건 메이저야 마이너야? 마이너. later 후에 grand slam이라는 것은 became 뭐가 되었다? a term 용어가 되었는데요. used 자 term 용어는 용어인데 used 사용을 당한 거야 지가 사용한 거야? 사용을 이디니까 당했대요. when 언제? 그 선수 어디 있는 선수? in other sports 다른 스포츠에 있는 선수가 땡땡땡 했을 때 사용했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찾아봅시다. to 또한 말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golfer 한 골프 선수가 achieves 달성했습니다. a grand slam, grand slam을 언제 달성했는데 he or she 그나 그녀가 wins all of the major golf championship 모든 메이저 골프 대회를 우승했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야, 이 선수 그랜드 슬램 했다. 축구로 치면 뭐가 있어? 한 선수가 월드컵도 우승하고 자기 팀 리그도 우승하고 자기 리그 컵 대회 뭐 유러피안 챔피언스 리그 다 우승한 걸 뭐라고 한다? 그랜드 슬램. When it comes to a baseball 자 이번에 야구야. 야구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a grand slam is when a batter hits a home run with player all on the base
자, 야구로 얘기하자면 그랜드 슬램은 또 뭐냐? When, 언제냐면요. 타자가 칩니다. 뭐를? A home run, 홈런을 쳤어. 뭐 한 상태로 모든 선수들이 베이스를 채운 채로. 우리 이건 무슨 홈런이라 불러? 꽉 찬 걸. 말로 홈런이라고 하지? 그거 얘기한 거야. However, 삼각형. 하지만 only, 유일하게 13개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have hit, 친 적이 있습니다. 뭐, 두 개의 그랜드 슬램을 in one game, 한 게임에서. 오우 야, 한 게임에서 말로 홈런을 두 번 친 팀은 몇 개 팀밖에 없다? 13개 팀밖에 없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거 엄청 힘든 거네. The term, 그 용어는 is also, 또한 사용됩니다. In many other sports, 많은 다른 스포츠에서도 말이죠. Such as, 뭐와 같은? Track and field. 야, 이거 track and field 밑에 봐봐. 육상 경기인데 이거 단어시험 볼 겁니다. 추가하세요. Track and field, 단어시험 추가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뭐 러닝이라는 것도 아니고 track and field가 왜 육상일까요? 트랙이 뭐야, 트랙? 너희들 초등학교 같은 데는 트랙이 없긴 하겠지만 어 조금 큰 축구장 운동장 가면 그 주변으로 빨간색 달리는 부분 보이지? 그걸 트랙이라고 해. 필드는 뭐냐? 필드는 밭, 평원 이런 뜻이야. 너네들이 달리기 하고 아니면 평원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어? 육상 경기. 달리기 말고 또 뭐가 있어? 창 던지기나 이런 것들. 알겠니?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육상 경기.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마운틴 클라이밍. 산을 등반하는 거에서도 그랜드 슬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오, 이게 뭐가 있냐?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These days, 요즘 날 그랜드 슬램은 심지어 사용됩니다. For, 뭐를 위해? 엄청난 achievement, 달성들. In other fields, 다른 분야에서도 말이죠. 이제 스포츠에서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페이커가 롤드컵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했어. 그럼 이건 뭐라고 해? 아, 얘 그랜드 슬램이다. 오른쪽 봅시다. 자, 그럼 빈칸에 뭐가 잘 들어갈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Stood out suddenly. 갑자기 나타난 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 No, 아니죠. 자, 빈칸 하기 전에 그 앞에 later, 후에 그랜드 슬램은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다른 스포츠에 있는 선수들이 뭐뭐뭐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났을 때? No. 2번 broke their own record. 그들의 기록을 깼을 때. 맞아, 아니야? 뭔가 좀 맞긴 한데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들의 기록을 깬 게 아니라 뭐야? 아, 그냥 1등을 해야 돼. 3번 showed their hidden skill. 그들의 숨겨진 실력을 공개했을 때. 이게 그랜드 슬램이니? No. won their first gold medal. 첫 번째 금메달 받은 게 그랜드 슬램이야? 아니지. 다 여러 개 받아야지. accomplished great thing. 엄청난 것을 해냈을 때. 우린 그걸 그랜드 슬램이란다. 맞아, 아니야? 다음 몇 번? 오케이. 자, 1번 A부터 O 흐름에 관계없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봐봐. 예를 들어서 골프선수. 자, 잘 봐봐. 다른 분야에서도 대박 치는 걸 그랜드 슬램이라 한다. A, 골프에서 그랜드 슬램은 우승이다. B, 야구에서 그랜드 슬램은 말로 홈런이다. C, 그러나 13개의 메이저리그 팀은 아직 그랜드 슬램을 두 번밖에 못해. 이거 상관 있어 없어? 갑자기 야구를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어 없어? 4번 봐봐. D. 다른 경기에서도 그랜드 슬램이라는 걸 쓴다. 마지막 E.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랜드 슬램이 있다. 그럼 답은 뭐만 상관없어? C. C만 뭐야? 갑자기 가쁜 야구 해설. 그치? C는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랜드 슬램에 언급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쓰이지 않는 분야. 나왔어 안 나왔어? 쓰이지 않는 분야가 나왔어? 그랜드 슬램이란 용어를 어디서는 안 씁니다. 이런 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2번 본래 사용된 분야 있었어 없었어? 있잖아, 그치? 본래 사용된 분야 있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스포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테니스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최초로 달성한 선수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렵다고 했어? 운 좋게 그랜드 슬램 할 수도 있어. 홈런 치는 거야. 뭐 한 번 쳤는데 그게 말로 홈런이어봐. 그거 그랜드 슬램이잖아. 그치? 뭐 그것도 노력이 있긴 하겠지만. 빈칸 봅시다. 더 땡땡땡 그랜드 슬램. 야, 그랜드 슬램이라는 용어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The term.
자, the term Grand Slam. Grand Slam이라는 용어는 originally 원래적으로 came from a card. 카드 게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흔합니다. 어디서 흔해졌어? 스포츠. Nowadays, 요즘 날 이것은 사용됩니다. 넓은 분야에 뭐해서? 어디서 사용됩니까? 분야, fields. Fields, 분야. 했지? 자, 그렇게 해서 방금 118, 119 했습니다. 자, 뒤에 거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square. 빼세요. 다음, 스피드 빼세요. 다음, 두 번째 줄에 없고 세 번째 줄 honor 빼세요. 나머지 봅시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했습니다. skier. skier인 것 같아. 자, 근데 skier 하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두 개가 섞여 있어. 우선 뭐 하는 사람일까? skier, 스키 타는 사람은 skier에, 근데 잘 봐라. 스키하는 사람은 스키한 사람인데 그들의 다리는냐? 알겠지? 그들의 다리는 is made of 뭘로 만들어졌대? metals beads across the finish line and wins the rain. 자, 그 스키어, 그런데 그들의 다리는 made of 뭘로 만들어졌어? 철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Speeds across, 속도를 내서 지나간대. 어디를? Finish line, 결승선을. 그리고 wins, 승리합니다. Race, 경주를. 결국에 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스키는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기지. 다음 가겠습니다. This man is an, 이 사람은 is an, 바로 누굽니까? Athlete, 운동선수입니다. 어디에? 파라림픽 게임. 파라림픽 얘들아 뭔지 알고 있니? 올림픽 끝나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라 하더라. 알겠지? 결국에 이 사람은 장애인 올림픽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뭘로 됐다는 거야? 쇠로 됐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가겠습니다. The Paralympic Games are held soon after the Olympic Games every 4 years. 파라림픽 게임은 are held, 열렸습니다. Soon after, 바로 뭐뭐 후에. 뭐? 올림픽 게임들. Every 4 years, 4년 동안. 4년에 열리는 올림픽 게임 후 바로 뭐가 열린다? 파라림픽이란 게임이 열린다. 알겠지? 다음, disabled athletes. disabled 뭐야? disabled, 장애를 가진 이란 뜻이야. 알겠지? 장애를 가진 athlete, 운동선수들은 come from, 어디로 어디로부터 오다. 어디로부터 온대? across the globe, 전 세계로부터 온답니다. to compete, 뭐 하기 위해? 대회하기 위해, 다투기 위해. in, 어디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말이죠. 그래서 잘 봐봐. At the closing ceremony. 이제 closing ceremony, 폐막식이란 뜻이야. closing ceremony가 뭐라고? 폐막식. 폐막식 때 a special, 매우 특별한 award, 상이 is given out, 주어집니다. It is called, 이것은 뭐라고 부르는데요? 왕연다이 achievement award. 우린 이거를 왕연다이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And 그리고 이것은 was named after, 누구의 이름을 땄다? Korean woman, 한국 여성을 땄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후 나온다,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데? overcame, 극복했대요. 그녀의 장애를. To become a, 뭐가 되기 위해? medical doctor. medical doctor가 무슨 의사야 그러면? medical 의사, 알겠지? 다음 봅시다, ready? 왕 dedicated herself. 왕이라는 사람은 황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 황이라는 사람은 dedicated herself to, 헌신했다, 그녀 스스로를. 어디에? treating people,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 with, 뭘 갖고 있는 사람들? disability,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 첫 번째, treating에 한 거고, 2번, 어디에 헌신했다? promoting, 촉진했대요. ing, ing, 병렬구조. 뭐, 스포츠를. For the disabled,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말입니다. The award was created. 그 상은 만들어졌습니다.
in recognition of her hard work. 그녀의 고된 노력을 기리기 위해서 말이죠. Today, 오늘날, the honor, 그 상은 is given to one man and one woman. 한 남성과 한 여성에게만 주어집니다. The recipients,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are athletes, 운동선수입니다. Who have, 근데 그 운동선수들은 땡땡땡 obstacle to compete. 그들이 다뤄야 될, 다룰 때 obstacle, 장애들을 땡땡땡 한 사람입니다. They must have shown, 그들은 보여줬음이 틀렸습니다. The true spirit, 진정한 spirit, 정신을, 뭐에? 파라림픽 게임에. No honor is more meaningful than this one. 자, 이것보다 더한 honor은 no, 없습니다. honor이 뭐라고? 왼쪽 밑에? 아, 오른쪽 밑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이 그럼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니? 오른쪽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서 알맞게 형태로 바꿔 쓰시오. 오늘날 the recipient, 그 받는 사람은 운동선수들은 뭐 했대? 극복했대. 극복하다가 뭐야? overcome.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답은 몇 번? 내가 답 바로 얘기할게. 4번입니다. 황연대 씨는 wanted to create, 만들고 싶었습니다. 황연대 성과상을. 야, 이 상을 얘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거야? 아니지? 답은 4번이었어. 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 1번 봐봐. 특별한 상. 1번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특별한 상. 2번 봐봐. 그리고 그것은 이름을 땄다. 뭘 말하는 거야? 그 황연당이라는 상. 그치? 3번 봐봐. 그 honor, 그 상은 주어진대. 무슨 상이야? 황씨상. 그치? 4번 봐봐. 그 상, 그들은 보여줌이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스피릿을. 야, 이건 뭐야? 스피릿은 뭐야? 정신이지? 얘는 상이랑 관련 있니? 아니지.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정신 얘기하는 거야. 답은 몇 번? 4번. Hard work가 의미하는 내용을. 야, hard work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어? 고된 노력. 그녀의 고된 노력.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스포츠를 해주게 하기 위해, 하게 시키기 위해 엄청난 촉진을 했다. 뭐 이 내용 쓰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굿. 자, 오늘 리딩 진도는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네. 끝.